맞아. 오늘은 상체부터입니까? 하체부터입니까? 예. 우리 충만이 어? 약해졌어. 약해졌네. 오빠. 오케이. 오케이. 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아, 잘생겼죠? 얘들아, 충만이가 자기 이제 출장 나와가지고 잘 보여야 된다고. 평소에 그 비실비실 뼈딱딱거리 같은 그런 모습은 숨기고 어제 벌크업을 미친 듯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께 벌크업한 운동된 충만이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충만이 카메라에 잘 나오겠다고 운동 진짜 열심히 했다. 야, 카메라에 잘 나오겠지? 얼굴이 작아졌어. 어깨가 넓어지니까 얼굴이 조그만해졌어. 자, 충만 마크2입니다. 어서오세요. 자, 2두, 다 3두. 오늘 방송이 너무 예쁘게 잘 나오겠죠? 누구도 나를 막을 수 없어. 김세아를 지키기 위해 마크2로 돌아왔다. 출장 방송에서 뭐 위험한 일이 생기거나 그러면은 이제 충만이가 지켜준대. 왜 이렇게 꼴보기 싫지? 야! 아니 나 왜 이렇게 꼴보기 싫은데 너넨 또 얼마나 보기 싫겠냐. 와 허벅지 개두꺼운 거 봐. 아 왜 이렇게 순해요! 오늘 아이고, 충만 맞죠? 강한 모습 보여준다. 어 나 여기 매달릴래. 야 갑니다. 강한 남자 인사를 처치했다. 저리 가! 나 어깨 담았어! 나 필충 보디가드. 배신아, 방송에 방해가 되는 것을 다 제거한다. 제거한다. 야, 오늘 출장 나왔으니까 충만이가 저한테 약속했죠. 출장 가면은 출장 뷔페를 사주겠다. 방송의 근원 제거한다. 방해의 근원 제거한다. 아니 진짜. 나 오늘 방송 못하겠는데. 아니 남자 싫어요. 이러면 이렇게 가려. 뭐 내부장을 하나 해. 거기다 네가 하고 싶은 말을 써. 아니, 나 필충만 끌쳐가지 않는다. 남충만 나. 남충. 남충만 끌쳐가지 않는다. 눈도 깜짝 안 한다. 아니야. 너 거의 저 이제 눈도 깜짝 안 한다. 아 꼴보기 싫네요. 젠장. 하나 둘 셋. 도대체 사과즙 리뷰는 언제 하는 거냐? 나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우리 사과즙을 보여주지 않았다. 끝났는데? 말 다 했는데? 사과즙을 보여주는 단계가 있어요. 나 끝났어. 나 이제 여기야. 아 그렇군요. 사과즙을 보여주겠다. 자 이게 스마일 게이트에서 지금 하고 있는 프로젝트. 사과즙을 30개를 직원한테 나눠주고 이거를 매일매일 챙겨 마시고 동그라미를 치면은 미션 석세스 하는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완전 해자죠. 이런 거 해가지고 하면 입사해. 짠! 아빠의 사과 주스, 마더스 애플 주스 이런 게 30개 들어있습니다. 하나 먹을까? 이거 샘플로 하나 들어온 거 있고 11월 1일부터 본인이 양심적으로 하나씩 먹고 달리게 체크를 해야 합니다. 아 오케이. 오케이 먹는다 사과 주스. 하나씩 드세요. 여러분도 하나씩 드세요. 다 있죠? 아 있어? 너 시청자한테 말한 거구나. 나랑 같이 계시는 분들. 야 이 쓰레기 새끼야. 아 30개 한정 수량이기 때문에 여러분 드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건 없다. 여러분도 신청했어야지. 아, 설마 방송 안 하는 날엔 안 먹었다가 다음날 두 개 먹고 암튼 먹었음 이러는 거 아니지? 아닙니다. 양심. 안 돼요. 그런 거 미리 알려주면 안 돼요. 어? 아주 영업 비밀이었나? 어? 여기 여기 아니잖아. 어? 카메라 계속 쫓아오네. 있으실까요? 레디 손지 마! 같이 가요. 레디 같이 가요. 레디 손지 마! 레디 오빠! 봐봐! 이게 모듈 차이라니까? 모듈 바로 그대로 풀리니까 바로 숨잖아! 바로 부끄러워하잖아! 아, 당할 수 있어요! 이거는 그냥 운동이 아니야. 아, 근육이 없어가지고 못하는 거구나! 아, 맞아! 다음 팩입니다. 두 번째 팩이 엄청 크네요. 두 번째 팩은 저희가 즐거우느라 고생했다. 아끼고, 아끼는? 아. 링피트 어드벤처 5일차입니다. 시작하시죠. 야! 물불! 이 멍청한 진짜 맨이야. 오빠! 오늘 공연방송이에요. 아 근데 내가 배운 게 있어 있더라. 그 이따가 써먹을 건데 얘기를 했는데 아차 싶어서 자르고 싶으면은 상품명을 말하면 된대요. 저희 아 나이키 이러면 잘린대요. 우와! 아 왜요? 뭐가 문제죠? 오! 어 좋다. 에픽 세븐! 어. 또 뭐 있어? 다 알죠! 크로스파이어, 로스트아크, 테드란나, 다 알지? 너 방금 다 말했지? 우리 회사 게임. 어. 바로 안 나온 거 아니지? 3초 안에. 어. 우리 부모신조처럼 다 외워야 돼, 이거. 어, 당연하지, 당연하지. 나 다 아는, 나 엄마는, 다 알아. 지금까지 너가 말했던 것 중에 총싸움 게임 이름이 뭐야? 박분싸.
서든어택.